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오전 8시 4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예고했듯이 이번에는 그 서재 필에 관한 나무 위키를 리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수훈자. 그러니까 건국훈장을 이제 서재필이한테 수여한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서재필과 같은 그런 애국자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뭐 여운형도 있네요. 유관순. 국민들의 영원한 누나라고 하죠. 유관순 누나도 있고, 이 필립 제이슨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 서재필입니다. 그 서재필의 미국 이름이 이제 필립 제이슨인데요. 전번 그 서재필의 발자취를 따라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재필, 그걸 거꾸로 하면 이제 그 필립 제이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고. 민영환이도 이제 건국훈장을 받았네요. 그 다음에 더글러스 맥아더도 이제 건국훈장을 받았고, 해리 트루먼 대통령도 이제 건국훈장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 그 이름 있는 사람들이 다 건국훈장을 받았는데요. 얼마 전에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부동 전투라고 참 아주 유명하잖아요. 6.25 때 그 다부동 전투 전적지에 그 트루먼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이 동상이 세워졌다, 이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트루먼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구한 참 위인이죠. 트루먼이가 없었다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이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고 최익현, 한용운 스님도 있고, 이승훈, 안창호, 신익희, 김창숙, 손병희, 김구, 뭐 이준, 윤봉길, 김좌진, 안중근, 하여튼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장제스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게 서재필의 모습입니다. 이제 서재필의 노년기의 모습인데, 아주 백발의 노신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저 서재필의를 보면은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참 보기 드물게 장신이었고, 그래요. 아주 날씬하고. 아주 그렇죠. 보기 좋은데 이 양반이 이제 늙어서 어떤 당뇨 증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식생활을,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음식을 많이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뇨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아마 상당히 그 음식을 절제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늙음하게는 노년기에는 상당히 그 마른 모습이었었죠. 젊었을 땐 그렇지 않았었는데, 이 늙어서 당뇨 증세가 왔는지 하여튼 상당히 늙어서는 이 마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태어난 건 1864년 1월 7일 날 태어났고, 전라남도 보성군 문전면 가천이라는 겁니다. 출생이. 현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 가네마을, 여기서 이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 가네마을은,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 가네마을은 1320년경 성주희 씨가 정착하면서 집성촌을 형성한 곳으로, 서재필의 외가도 성주희 씨였다. 서재필의 그 어머니 쪽 외가가 성주희 씨입니다. 성주희 씨가 이 가네 마을이 이제 집성촌이라는 것이죠. 성주희 씨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951년 1월 5일에 태어나 사망했습니다. 86세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951년이니까 1951년 1월 5일이니까 아마 그 국군이 북진을 해가지고 뭐 장진호 전투에서 피해를 보고 뭐 이런 때 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함흥 철수도 하고 이런 때 즈음에 이제 서재필이가 사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교가 한창 그 굉장히 그 심한 전투가 벌어지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국군이 이제 그 북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압록강변까지 국군이 올라갔다가 이제 그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1월 즈음에 이제 서재필이가 미국에서 사망한 것입니다. 86세로 사망한 것이죠. 아 여기도 나왔네요. 87세 생일을 불과 2일 앞두고 사망했다. 참고로 일사후퇴 다음 날에 사망했다 그겁니다. 일사후퇴가 벌어지기 전에 일사후퇴가 벌어진 그 다음 날에 사망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망한 장소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노리스타운에 있는 몽고메리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재필의 묘소는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묘역은 그 219호라고 되어 있네요. 독립유공자로 이제 그 판단이 돼가지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국적은 뭐 대한제국에서 미국 당연하죠. 미국으로 귀화한 뒤 대한제국 국적은 소멸됐다. 이 때문에 광복 이후 각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권유받았지만 해당 사유로 무산됐다. 그래서 그 광복이 되고 대한민국이 이제 제헌국회가 이제 성립이 되고 그 제헌국회에서 이제 그 대통령을 선출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서재필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추대하자 이런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런 그 서재필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었는데요. 그때 당시 서재필이가 그 국적이 미국 국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이런 그 서재필이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하자는 그런 얘기가 이제 무산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관은 대구 서시입니다. 그래서 조부, 할아버지는 서상기, 양조부는 서상요, 아버지 생부, 자기는 이제 서재필을 낳은 아버지는 서광효, 양부는 서광하, 그리고 부인은 뮤리얼 메리 암스트롱입니다. 근데 이 서재필이가 말했죠. 이 서재필이가 조선에서 귀족 생활을 하다가 갑신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그 조선에서 귀족이었었다는 그런 딱지가 붙어서 그런지 장가를 잘 갔어요. 장가를 잘 가는 게 이 서재필이 부인이 미국에서 유명한 집 그 가문의 딸입니다. 보면은 봅시다. 서재필이 미국에서 거주할 때 결혼한 부인으로 제임스 뷰케넌 전 미국 대통령과 사촌 형제이자 남북전쟁 당시 철도 우편국을 창설했던 미국의 정치인 조지 뷰케넌 암스트롱의 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흑인 노예 해방하는 그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남북전쟁 당시 철도 우편국이라는 거를 창설했던
미국의 정치인 조지 뷰캐넌 암스트롱의 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서재필의 장인 어른인 제임스 뷰캐넌은 어떤 사람이었었냐면은 그 미국 대통령과 사촌 형제라는 겁니다. 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재필의 장인이 이 미국 대통령과 사촌 지간이다. 그러고 이 서재필의 장인이 남북전쟁 당시 미국의 철도 우편국을 창설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에서도 그 뭐 하층민 여자를 얻은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름 있는 가문의 딸을 얻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조선에서 이 귀족이란 딱지가 붙어가지고 그 이역말리 미국 땅 가서 막노동을 하고 어렵게 생을 유지를 했지만 그래도 장가는 잘 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결혼할 때 처갓집에서 굉장히 결혼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했는데 이 서재필 부인이 계속 서재필이하고 결혼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질 않았기 때문에 처갓집에서는 반대했지만 그래도 결혼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일명 전해지는 얘기에 따라 얘기를 보면은 이 뮤리엘 암스트롱이 뮤리엘 메리 암스트롱이라는 여자가 이제 그 길을 가다가 불량배한테 이제 당했다 그래요. 당할 즈음에 서재필이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이제 불량배를 이제 쫓아버렸단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거기에 그 서재필이의 그 행동에 이렇게 반해가지고 그 여자가 서재필이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고집을 끝까지 이제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갓집에서는 반대했지만 어쨌든 결혼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죠. 슬하에 일남삼녀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재필이는 총 세 번을 결혼했습니다. 한국인 전처소생, 한국인 그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일남일녀, 그 다음에 미국인 부인에게서 태어난 뮤리엘 암스트롱에서 태어난 자녀는 딸 둘, 총 세 번 결혼했는데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조선 여자와 결혼했을 때는 자식이 없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 여자와 결혼해서는 일남일녀를 낳았다. 그런데 그 일남일녀가 두 번째 조선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일남일녀가 전부 다 갑신정변 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재필이 아들은 이 먹지를 못해가지고 굶어 죽었다래요. 그러니까 그 뭐 서재필이 며느리, 그다음에 서재필이 어머니, 아버지도 전부 다 이 극약을 먹고 죽었으니까 뭐 조그만 그 어린애가 돌봐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누가 주지라니까 이제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재필이가 갑신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서재필이 집안이 전부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전부 이 부모, 그다음에 부인, 전부 다 음독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관군한테 잡혀가면 말이죠. 아들이 역적으로다가 이렇게 세상을 뒤엎으려다가 도망을 갔는데 그 부모들이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루 말해서 조선시대 형벌이 얼마나 극악했습니까? 네? 정말 이 살을 도륙해서 죽일 정도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참 그 고통이라는 게 무지막지한 거죠. 그러니까 서재필이 부모, 부인 다 이렇게 의견 통일을 한 겁니다. 야, 우리 관군한테 잡히기 전에 우리가 자살하자.
그래서 다 극약을 먹고 자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소재피리는 참 국가적인 그런 애국적인 마음에서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행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결혼했던 조선여자,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 모두 일가족이 음독자살한 겁니다. 거기다가 서재필이한테는 동생이 있었어요. 서재창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도 이제 그 궁에서 서재필이와 같이 이제 조련국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조련국이라는 건 아마 그 궁궐을 지키는 궁궐과 왕을 지키는 그런 업무라고 난 봅니다. 그래서 서재필이 동생 서재창이도 그 궁궐에서 궁궐을 지키고 왕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 형이 이 갑신정변에 가담한 바람에 서재창이가 그 형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도망갔다. 그래서 자기한테 체포령이 내려졌다는 걸 듣고서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서재창이가 이제 도망가려고 뭐 변장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능지처참 당했습니다. 서재필이 동생 서재창이가 여러분들 그 능지처참이라는 그 처벌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극악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온 집안이 다 죽은 것이죠. 이 서재필이만 이제 생존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재필이가 얼마나 그 참 개인적으로 볼 땐 불행했겠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부인하고 미국 부인과의 결혼 생활에서 이제 딸둘이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장녀는 맞다른 스테페니 제이슨 보이드. 이제 그 이 딸은 이제 첫 번째 딸은 첫 번째 결혼했으나 이혼 후 또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이런 게 나오고 차녀 둘째 딸은 이제 뮤리엘 제이슨이라고 나옵니다. 이 뮤리엘 제이슨은 이제 1898년에 태어나가지고 1987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에 사망했으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그 88 올림픽 바로 열리기 바로 전해 그때 사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88 서울 올림픽을 치르기 바로 전해에 사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최근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거를 봤습니다. 이 둘째 딸이 보고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손자 필립 제이슨 하디간이라고 있는데 이 손자는 이제 그 손자는 뭐 그 1917년에 서재필이 손자는 이 미국인인데 1917년에 태어나가지고 1993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예. 신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재필이 신장에 관해서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가 청년기였던 1800년대 후반에 백인 남성 평균 키가 173cm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재필이가 미국 가서 대학을 졸업할 때 그 미국인들과 이렇게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을 보면요. 미국인들과 전혀 이 작지가 않았어요. 그때 미국 남성들의 표준이 173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조선에서는 상당히 큰 꼈죠. 오늘날에 여기도 나오잖아요. 오늘 지금으로 따지면은 187 정도의 장신이라는 겁니다. 나왔잖아요. 그 서양에도요. 서양에도 예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크질 않았어요. 이 조선과 마찬가지로 서양에도 예전에 사람들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재필이가 살았을 그 당시에는 미국 청년들의 키가 미국 청년 남성들의 키가 173이 평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재 PD가 큰 키죠. 미국 평균 남자들의 키보다 약간 크니까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큰 키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상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학력은 펜실베니아 대학교 의과대학 세균학, 이 세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그 세균, 우리나라는 세균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한의학이라고 있잖아요. 한의학. 그 한의학의 한의학을, 한의학에서는 뭘, 무엇을 이렇게 아주 경전처럼 이렇게 숭상합니까? 그 허준의 동의보감을 상당히 경전처럼 숭상하거든요. 한의학에서는. 근데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어떤 세균에 관한 그런 얘기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의학에서는 이 세균학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균학이라는 개념은 오로지 그 서양의학에만 있는 개념이죠. 그런데 그 서재 PD는 서양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세균학을 전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원, 여기 나옵니다. 한국인 최초의 미국 유학생 중 한 명이다. 조선 후기 근대 개혁 이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지만 미국에서 학력을 딴 경우는 서재 PD이 처음이다. 참고로 최초의 조선인 미국 유학생은 유길준이다. 유길준은 보빙사 이론으로 미국에 방문했다가 미국에 그대로 남아서 유학생이 되었으나 1년여 만에 유학생활을 그만두고 유럽을 여행한 뒤 조선을 귀국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생은 유길준입니다. 그런데 유길준이가 그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했어요. 그래서 유길준이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조선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이런 소식을 듣고 학교를 그만두고 귀국한 것이죠.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미국 유럽을 돌아다녔습니다. 유럽. 유럽을 여행하고 조선을 귀국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때 당시 유럽을 여행했다면은 그때 당시 평범한 조선의 백성들은 유럽이 어디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던 그런 시대였어요. 진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때 당시 벌써 유럽을 여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조선의 귀족이었는가를 새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력. 병력은 조선 관군 병조 조련국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이 조련국이라는 건 겁니다. 병조 조련국이라는 거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궁을 지키고 임금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합중국 육군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서재 PD가 이 조선 관군 그 병조 조련국에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재 PD가 이 키가 크고 체력이 강건하고 아주 이 칼 쓰는 솜씨가 좋고 무예가 좋았다 이런 점 때문에 아마 이런 그 조선 관군 병조 조련국에 있었다고 난 봅니다. 이렇게 이 그때 당시 조선 남자들보다 상당히 키가 크고 체력이 강건했고 이런 점 때문에 이런 그걸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교는 유교 성리학에서 이제 미국으로 간다면은 개신교 감리교의 신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성리학이란 건 말이죠. 그 조선 시대에 뭐 관직을 가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성리학 유교 신자입니다. 그 주자 성리학이라는 얘기도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이 조선은 유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시대에 뭐 벼슬을 했다, 높은 관직을 지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유교 성리학을 신봉했던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서재 PD는 이제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대한민국이 오늘날 있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많은 공을 세운 인물이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서재 PD한테 이제 훈장을 수여하는 겁니다. 이 훈장 중에서도 이 건국 훈장은 훈장 중에 훈장입니다. 훈장 중에서도 훈장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건국 훈장이 얼마나 받기가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이 건국 훈장을 가진 사람은요, 어디가 살인을 쳐도 훈장과 교환을 하면 감옥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국 훈장을 받은 사람인데 어디 가서 살인을 쳤어. 그러면 이 건국 훈장을 반납하면 국가에다 그대로 반납하면 이 제도 면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상당한 거죠. 이 건국 훈장이라는 건 정말 일가족이 다 죽고 서재 PD만 혼자 살아남았지만 그러나 일가족이 다 죽었다고 해가지고 뭐 완전히 이 뭐 이 가문이 시몰살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재 PD 형의 자손들도 있을 겁니다. 어? 서재 PD 형이 이렇게 그 남긴 그 자손들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 서재 PD 형 쪽의 자손들도 아직까지 번성해 있고 그러니까 이 서재 PD 가문으로서는 상당히 그 영광인 그런 훈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합하면 조선이 살 테고 만일 나뉘면 조선이 없어질 것이 조선이 없으면 남방 사람도 없는 것이고 북방 사람도 없어지는 것이니 근일 죽을 일을 할 묘가 있겠습니까? 만일 살고 싶으면 살도리를 하시오. 이것이 이제 서재 PD가 1949년 3월 1일 3.1절에 조선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연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재 PD 연설을 들어보면은 확실히 서재 PD가 좀 옛날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조선 시대만 해도 옛날이니까 아무리 그 조선 말기만 해도 옛날이니까 이렇게 그 옛날 그 말투가 많이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말기 문신, 대한제국의 정신, 언론인, 미국 국적의 한국 독립운동가, 군의관. 군의관이라는 것은 그 서재 PD가 한때 미 육군 군의관으로 미국 스페인 전쟁에 참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의관으로 미국 군의관으로 미국과 스페인 전쟁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군의관으로 파병되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학자, 미국에서는 해부학자, 시인, 소설가, 혁명가, 교육인, 병리 전문의, 작가, 상인, 중추원 고문, 농상 공부 고문, 학부 대신 소리. 학부 대신이라는 건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그 교육부 차관이라는 얘기입니다. 학부 대신 소리. 교육부 차관이 아니고 그 교육부 장관을 대신하는 그런 자리다 말이죠. 학부 대신 소리.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의과대학 초빙교수로 활동했다. 1882년 문과 증공시에 최연소 합격한 후 21살이던 1884년 김옥균 박영효 등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실패해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찬밥 대우를 받자 다시 1885년 미국으로 망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882년 문과 증광시의 최연소 최고 어린 나이에 합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의 최고 어린 나이에 급제한 것이죠. 과거 급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과거 급제할 때는 무신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서재 PD는 내가 무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칼을 쓰는 무신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과거 시험에 합격할 때는 그런 무과로 합격한 것이 아니라 문과로 합격했다고 하네요. 문과 증광시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서재 PD가 공부를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미국에서도 전번에 서재 PD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영상물을 내가 내보냈잖아요. 거기 보면은 서재 PD가 다닐 때
그때 그 서재필의 성적표가 그대로 보관이 돼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그 서재필의 성적표를 보면 모든 과목에 다 서재필이가 아주 우수한 성적을 냈다고 합니다. 모든 과목에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재필이가 이렇게 굉장히 그 머리가 좋았던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이 과거를 합격을 뭐 하지 못해가지고 평생 동안 50살에도 이 과거 시험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21살 때에 서재필이는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서재필이가 머리가 좋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할 때도 이 모든 과목이 다 아주 성적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가 좋으니까 미국 가서도 이 밑바닥 막노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의사 면허까지 딸 정도가 된 겁니다. 아니 나같이 이렇게 머리가 나쁘고 이런 사람이야. 그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 또 피곤한데 그렇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이 그 낮에는 노동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역말리 미국 땅, 연고가 하나 없는 그런 그 땅에 가서 어엿하게 미국의 의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머리가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노동일이라고 그랬지만 운 좋게 이 사람이 그 미국의 어떤 도서관에 또 취업을 합니다. 도서관에 취업을 했는데 그게 도서관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도서관에 보면은 그 뭐 미국과 이제 아니 중국과 일본의 서적도 많이 보관이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중국과 일본의 서적을 번역하는 그런 일을 했다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처음에는 막노동 뭐 전단지도 돌리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그 다음서부터 서재필이가 육체적으로 좀 편해진 거죠. 아니 도서관에서 그 뭐 일본어 중국어를 번역하는 그런 걸 하니까 육체적으로 편한 거죠. 예. 그 서재필이는 이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니까 옛날에 조선에서 이 과거에 급제를 했다면은 뭡니까? 한문에 그렇게 능통한 겁니다. 조선은 조선의 그 과거 시험이 100% 한문으로만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재필이가 얼마나 한문 실력도 좋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문 실력이 우수하다 보니까 미국 무슨 도서관에 그렇게 중국어 책을 번역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한문을 그렇게 많이 알으니까. 1884년 김옥균, 박영호 등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실패의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찬밥대우를 받자 다시 1885년 미국으로 망명한다. 전번에 누네가 얘기했듯이 미국으로 망명한 게 뭐냐면은 일본의 그 외무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외무부 장관이 서재필이하고 이제 만남을 가졌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미국의 저 일본의 외무부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보쇼, 당신 애들 말이야 조선에서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일본에 피신해 와 있는데 당신들이 위험하다. 이 조선은 저 조선 정부에서 자꾸 일본한테 압력이 들어온다. 이 일본에 있는 갑신정변 주동자 다섯 놈을 빨리 보내라. 자꾸 이렇게 압력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당신들을 보듬어 줄 수가 없다. 우리가 언제까지 당신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다. 조선에서 자꾸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나중에는 소환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빨리 피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피신한 것이죠. 조선에 있던 친지들이 대부분 죽고 자신도 영모자가 되어 귀국조차 할 수 없던 상황에서 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서 대학에 진학해 의대 강사가 되어 강의까지 했으나 그만두고 의사로 개업한다. 그러니까 서재필이가 미국 가서 이렇게 그 학교를 다니려면 뭐 학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서재필이가 이역말리
아무런 연고도 없는 2억마리 땅에 가서 그렇게 노동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공부를 하려면 학비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은 이때 이제 서재 필요한테 도움을 주는 독지가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승만도 그렇고 서재필도 그렇고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승만과 서재필이가 다 같이 이제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전에 이 기독교는 이 저개발 국가, 이 조선과 같은 개발이 안 된 그런 국가에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믿는 그런 그 사람들 중에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있었단 얘기죠. 그런 부자들이 이름 없는 조선 땅에서 이제 미국으로 흘러들어온 이 조선의 귀족 이런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은 겁니다. 아, 저런 사람들을 학비를 대주어서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아,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그 속셈으로 학비를 대준 것이죠. 그 여러분들 그 이승만인도 그래서 대학을 다닌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학비를 대겠으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는 한국으로 선교사로 나가라. 이런 조건으로 하여서 돈을 대준 겁니다. 그래서 서재필이도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맨날 나가서 노동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먹고 살고 풀칠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나 서재필이나 다 이렇게 성공한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이 기독교를 믿지 않았으면요, 이런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승만이가 어디를 나왔습니까? 프린스턴 대를 나왔잖아요. 그 프린스턴 대가 어떤 학교로 유명하냐면은 신학교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 미국에서도 이름 있는 목사들은 다 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나온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 외 그 신학대학으로 유명한 프린스턴을 들어갔을까요? 이게 기독교 이 재벌들이 뒤를 대주고 너는 공부를 끝내고 학교 저 조선으로 선교사를 가야 한다.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돈을 대주는 겁니다. 스폰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프린스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서재필이도 기독교를 믿는 바람에 이렇게 그 성공의 길이 생긴 겁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았으면은요 대학에 갈 길이 없는 겁니다. 뭘 가지고 대학에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통하고 연구 한 없고 이런 정말 2억마리 땅에 생면부지의 2억마리 땅에 가가지고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데 대학에 갈 길이 있나요?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성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보세요. 영어 한마디 못했던 이민자 출신이 동양인이 미국에서 의사가 된 것이니 얼마나 그게 대단합니까? 의사라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의사라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이 머리가 좋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예? 최고의 전문직입니다. 전문직 중 안에서도 최고의 전문직이 의사예요. 그러니 영어 한마디 못하던 그 미개한 조선인 사람이 그렇게 그 영어 한마디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 미국에서 어엿하게 의사 면허까지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대단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기독교에 도움이 있었는가. 그거를 그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1894년 갑오개혁 때 갑신정변 연루자들에 대한 징계가 풀리자 박영효의 제안으로 미국 시민으로서 귀국했다. 이런 얘기는 이건 뭐냐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전번에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박영효하고 서재필이가 똑같이 미국으로 도망갔다. 일본에서 미국으로 도망갔다. 그런데
박영효는 도로 1번으로 되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박영효가 1번으로 되돌아갔다가 일본에 있으면서도 박영효는 고종임금한테 계속 꾸준히 상소를 올렸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시일이 적당히 흘러가니까 그다음에 그 갑신정변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김옥균이도 잡혔고 잡혀 죽었고 또 시일이 흘러갔고 또 일본에 가 있던 박영효가 그렇게 고종임금에게 꾸준히 상소를 올리고 그러니까 상소란 건 한마디로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건의입니다. 건의. 그걸 올리고 하니까 고종임금이 마음에 이제 분이 풀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박영효를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려가지고 관직을 줍니다. 고위 관직을 또 줍니다. 그게 아마도 이제 박영효가 철종임금의 사위라는 그런 친근감도 많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사면복권이 됐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을 이제 절대 이제 처벌하거나 그러지 않겠다. 예전과 같이 너희들은 똑같이 관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면복권령을 내린 겁니다. 이제 고종임금이. 그러니까 박영효가 사면복권을 받아가지고 귀국해가지고 또 고위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박영효가 그 미국으로 간 겁니다. 서재필을 만나러.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서재필을 만나가지고 귀국해라. 이제는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전부 사면복권이 됐다. 그러니까 귀국하라고 그렇게 서재필을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꼬드기는 것이죠. 권유하는 겁니다. 그 여기 나오는데 서재필은 조선에서 추방되어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대부분 해외에 머물며 독립운동 및 의사활동을 했으나 종종 귀국하여 머물기도 했었다. 대표적으로는 서재필이 일제강점기 시절 이상재나 안창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했을 때도 조선총독부는 그가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체포하지 못했다. 그 대신 일제는 하와이나 필라델피아 등 서재필의 활동지에 첩자를 파견해서 서재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제 조선이 망하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제 이상재라는 사람도 유명합니다. 이상재, 그 독립운동가 안창호 이런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이상재나 안창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잠깐 이렇게 귀국도 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일제 식민지 시절이니까 우리 그 조선의 조선총독부라는 게 설치됐었거든요. 그 조선총독부에서 하와이나 필라델피아 이 서재필이 살고 있는 서재필이 살고 있는 하와이나 필라델피아까지 와서 일본의 첩자들이 이 서재필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의 귀족이자 또 조선에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주역이 미국 필라델피아나 이런 데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일제로서는 감시하는 것이죠. 고종과 미국을 연결해줬고 조선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창립하여 민중을 바탕으로 한 근대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미국 시민으로 귀국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박영효가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서재필을 만나가지고 귀국을 권유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세력이 전부 사면복권이 됐다. 그러니까 귀국을 해가지고 조선을 위해서 이제 그 좋은 일을 해달라. 이렇게 그 서재필을 자꾸 이렇게 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재필이가 예전부터 박영효와 같이 이렇게 갑신정변을 했던 친우니까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서재필이가 귀국을 하는 겁니다.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여기 나옵니다.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을 창간하고, 이 독립신문은 말이죠, 그때 당시 독립신문이 100% 한글로만 발행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선 때만 해도, 그때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모든 문서는 한문으로 작성을 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 독립신문만은 100% 한글로 이렇게 발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를 또 만든 겁니다. 독립협회. 그 이제 이때 독립협회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 만민공동회라는 얘기 들어봤죠? 독립협회에서 주관한 게 그게 바로 만민공동회입니다. 이 만민공동회라는 게 이제 만민공동회는 뭐 조선민중이 다 나와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조선시대에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정육점에서 이 소를 도살한다든가 도살장에서 소를 도살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조선시대에는 뭐라고 했냐면 백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백정을 아주 천민 중에 가장 천민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지금 도살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정육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내 얘기를 불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이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지금 무슨 양반상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성실하게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조선 때는 그렇게 백정을 이 아주 천민 중에 천민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서재필이가 창립한 독립협회에서 하는 그 만민공동회는 그건 뭐 천민 중에 천민 백정도 나와서 막 연설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 얼마나 그 과거의 조선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과거의 조선은 백정 같은 그런 상놈들은 어디가 뭐 전혀 연설한다든가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협회가 만든 그 만민공동회는 그렇게 백정도 나와서 다수 대중을 상대로 연설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독립신문도 폐간이 됐고 서재필이가 만든 독립협회도 해산이 됐습니다. 왜 해산이 됐냐면은 독립협회에서 하는 그 만민공동회를 자꾸 했는데 그 만민공동회에서 나가서 이제 연설을 즐겨한 게 이승만입니다. 그 뭐 이승만 또 서재필 그 다음에 뭐 백정 노릇했던 사람들도 나와서 연설하고 근데 그 연설 내용을 보면은 고종을 굉장히 고종 임금을 깎고 비판하고 이런 조선을 비판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종 임금이 그런 걸 보고 받고서는 야 이거 저거 놔둬서는 안 되겠다. 더군다나 그 만민공동에서 뭘 주장하고 나오냐면은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그런 보고를 받고 야 저걸 그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부상이라고 있습니다. 보부상.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에는 그 장사를 상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그 신분제가 타파가 돼가지고 상인들도 사회에 이제 그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보부상을 동원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보부상이라는 건 그 보찜을 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장사를 하는 그런 걸 보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떠돌이 장사꾼이죠. 그 보부 전국의 보부상을 동원해가지고 이 만민공동회를 연설할 때 그때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독립협회를 해산하고 만민공동회에서 나서서 연설을 했던 그 연설자들을 모두 다 이제 체포하고 이랬던 것이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소재필이가 도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신문도 이제 폐간이 됐고 폐간할 수밖에 없고 이 미국으로 간 뒤에 이 서재필이가 미국으로 간 뒤에 독립신문이 이제 폐간이 되는 겁니다. 서재필이가 미국으로 가고 나서 이 독립신문을 서재필이한테 이어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이 바로 누구냐면은 주시경입니다. 여러분 한글학자 한글연구원 주시경이 알잖아요. 그렇게 서재필이가 독립신문을 하다가 미국으로 떠나니까 서재필이한테 이어받아가지고 독립신문을 운영했던 사람이 주시경이에요. 그 한글을 연구한 그 주시경이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폐간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재필이가 도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하여튼 이후 일제강점기 때는 미국에서 언론 활동으로 3.1운동을 지원했다. 1945년 광복 이후 미 군정의 고문 자격으로 한국에 돌아와 일부에서 대통령 제의를 받기도 했으나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출마하지 못했으며 미국으로 돌아가서 노후를 보내다가 1951년 86세에 사망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해방이 되고 해방이 되고 대뜸 뭐 대한민국이란 정부를 수립한 게 아니잖아요. 해방이 되고 나서 미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미 군정을 실시할 때 서재필이가 미 군정에서 미 군정 고문으로 또 한국에 와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 군정에서는 처음에는 그 이승만이를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재필을 대통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 군정 고문직에 서재필이를 앉혔어요. 그래서 이제 서재필이가 미 군정청의 고문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 군정에서 이 서재필이를 가까이 하고 서재필이를 미 군정의 고문으로 앉히니까 이승만이가 상당히 서재필이를 경계하기 시작한 거죠. 안 좋게 생각한 겁니다. 그 서재필이가 이승만을 배제학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서재필이는 이승만의 스승이기도 한 것이죠. 그랬는데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미 군정청에서 서재필이를 자꾸 고문으로도 앉히고 그러거든. 야, 저거 서재필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랬잖아요. 이승만이는 아주 권력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라고. 자기가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그 어떤 장애물이 생긴다. 그거를 보질 못하는 거야, 이승만이는. 그만큼 이 권력욕에 불타오른 사람이 이승만이었다고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 서재필이를 견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승만이가. 그래서 이제 서재필이는 보면은 서재필이의 그 행적을 보면은 하여튼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녹화를 시작한 지가 53분을 경과했습니다. 7분 전 1시간이 경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이 서재필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세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이제 끝을 맺고 네 번째 시간으로 휴식을 했다가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